여보세요? 아, 예. 이제 감사합니다. 잡수고 밖에 내놔주세요. 예. 덮을 건 이따 상 갖고 가면서 드릴게요. 아, 이제 필요 없어요. 뭐 별로 춥지도 않고 옷 껴입고 자면 되니까요. 잘 먹었습니다. 예. 미안합니다. 안 다치셨습니까? 아니에요. 내일 아침 일찍 가주세요. 예. 여보세요?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밥보다 먼 값은 해야죠. 그냥 드세요. 여기 일꾼들 있어요. 좀 있으면 마을에서들 올라와요. 일자리 없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습니다. 상관하지 마십시오. 밥값도 않고 떠나면은 거지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이럽니다. 어제 밥값 2배 할 테니까 아침이나 좀 먹여주십시오. 필요 없으니 그냥 지금 가주세요. 그렇게 눌러앉으려는 사람 받아준 적도 있었어요. 하지만 이젠 마을 사람이 아닌 일꾼은 안 써요. 미안해요. 아니 뭐 좋습니다. 눌러 앉아보려고 한 짓은 아닌데. 알았어요. 진짜였습니다. 여보세요? 차비 좀 드릴까요? 차비 있습니다. 저... 과수원 일 해본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이달 말까지만. 그래도 괜찮다면요. 어디서 왔나 총각? 에? 아 귀가 나빠? 어디서 왔냐고? 아 예. 저 홍성서 왔습니다, 아저씨. 아, 충청도 홍성? 예. 걔가 고향이여? 아닙니다. 아, 그럼. 길게 묻지 마십시오. 괴롭습니다. 역마살이 껴서요. 그저 이리저리 떠돌고 있어요. 아, 그럼 부모 형제는? 어머니 계시고요. 형 하나에 여동생 하나 있어요. 부모 형제 두고 떠돌이라니 그것도 병 중에 큰 병이로구만. 예. 한 대 피워. 아니 아저씨. 아니 태울 줄 알면 한 대 피워. 아 저 나중에 피겠습니다. 웬일이여? 이 뚜내기 일꾼 다시는 안 들을 줄 알았더니. 글쎄 말이여. 아 그렇게 건벌이 혼이 나군. 좋았소 아니겠소. 여자가 어린애 날 때 배 아픈 것 잊어버리고 또 배부른 것하고 똑같은 이치겠지. 에휴, 그저 냄새라도 맡고 싶었겠지. 그 비슷한 또래로 배지. 그려. 한참 나이에 정말 안 되긴 안 됐어. 그려. 붙박이 일꾼이 하나 있긴 있어야 해요. 저 녀석 중에 애는 악하게 안 생겼던데. 아, 두고 봐야 알지. 산에 늑대되는 거야. 잠시 잠깐이여. 제 젊은 나이면 나래도 가만 안 있겠다. 아니 인디 아까 갖다 놓고 그냥 공부를 했는데 뭐하러 나와? 이제 집에서 나올 건 없어요? 4시 전에 내가 끌고 나온댔잖아. 됐어요. 이제 모른 척합니다. 뭐냐, 어이가 공부해라. 아이고, 아저씨? 에이, 짐차가 왔는데 하던 일 놓고 벌떡 일어나 거두셔야 인정이지. 얼른 여네? 아이, 아저씨. 오늘은 고마울 때가. 태준아, 넌 가만히 있거라, 가만히 있어, 응? 아저씨, 이 총각이 어떤 총각인가 하면요, 고등고시에 파스한 천재인데요, 바로 저 아주머니 큰아들이에요. 저 아주머니가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라니까요. 저 아주머니가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에요. 아이고, 너 공부 손에 나서 어떡하니? 밥 먹고 가라, 응? 아닙니다. 에이, 그래. 아는 척하기도 모른 척하기도 너 힘들지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, 그만 가보겠습니다. 응 그래. 어이가 공부해라. 네가 할 일은 그저 공부야 공부. 네 그래. 오냐. 이거 어디나요? 예. 홍조야. 응. 웬일이야? 너 나가야잖아. 돈 좀 더. 무슨 일 생겼니? 버스값밖에 없어. 난 또 무슨 사고인 줄 알고 놀랬다. 자. 아, 다 갖고 가 인마. 아니야, 됐어. 뭐 또 얹었니? 아니. 담배 한 대 필 수 있니? 없어. 그래, 그럼 가라. 응. 꼭 하고 싶은 역은 어떤 건가요? 이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처지에 꼭 하고 싶은 역. 글쎄요. 작품 선택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고 아직 전 선생님 선택에 나르고 있어요. 그럼 본인의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? 죄송합니다. 전 약속이 있어서 5가지만 묻겠다셨는데 20가지 더 하셨어요. 그만 실례하겠어요. 결혼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? 아직은 한 4년 뒤쯤을 생각해요. 김성진 감독하고 말인가요? 네? 영화가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굳이 감추시려고.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 그럼 김성진 감독하고의 관계는? 존경하는 감독님이시고 절 데뷔시켜 주신 분이고 그뿐이에요. 그만 실례하겠어요. 이모님, 만약 전화 오면 일이 생겨 20분쯤 늦는다고 전해 주세요. 그래. 자, 이제 그만 가지. 아주머니,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. 얘긴 무슨 얼어 죽을 얘기야. 일어나 가시오, 가. 아주머니. 왜 거짓말을 해, 젊은 애가. 늙은이 놀리는 거야? 분명히 약속이 돼 있었다고 했지? 이거 왜 이래 이 아가씨. 일어나 빨랑. 이러 못 나? 김미희 씨 지금 무슨 약속으로 나갔죠 아주머니? 무슨 약속이건 처녀가 웬 상관이야? 기자잖아요. 상관이 있으니까 여쭤봤죠? 춘천서 저희 아버지 왔대. 됐어? 아버지를 왜 밖에서 만나죠? 시집 갔어 안 갔어? 아직 안 갔어요. 왜 안 갔어?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데. 연애하는 사람은 있고? 네. 뭐 하는 사람인데? 결혼할 거야? 네. 저는 잡지사에서 월급 얼마씩 받아? 양친 부모 다 계셔? 어서 오십시오. 네. 거북해? 아니, 뭐 어때? 내 능력으론 최상이야. 이것도 안 돼서 홍조 강의실로가 돈 얻어왔다. 그러니까 용돈 내가 준댔잖아. 드시겠습니다. 예, 만두 하나고요. 뭐 먹을래요? 냄비 우동. 냄비 우동 네. 돌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건강 조심해.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. 공부 많이 했어? 요즘 신통치 않아. 어수선해. 먹자. 응. 고춧가루 안 치지? 응. 뜨거워서 일단 괜찮다. 내가 서울로 오길 잘했지. 춘천에서는 이렇게 마주 앉아 만담을 먹을 수 없었잖아. 맨날 사람 눈피 멀찌감치 나가서 배 쫄쫄 굶어가며 허기지고 죽고. 참, 그리고 난 미리 얘기해둘 거 있어. 영학이라는 데가 참 무책임하게 말 많은 동네라는 거 알지? 그래. 김 감독하고 날 놓고도 말들이 많은 모양이야. 김 감독이 총각이거든. 김 감독하고 내가 마치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, 혹시 잡지에 그 비슷한 까심이 나오더라도 무시해 치워. 나 그렇지 않아. 먹자. 오늘 쳐들어온 여기자도 초점은 바로 그거더라고. 혹시 그 여자가 이상한 말 쓰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그래. 다 믿지? 그래, 믿어. 됐어. 자, 김미희 느닷없이 등장해서 지금 잘 크고 있어요. 사실이든 아니든 나이 어린 여배우와 나이 많은 감독과 결혼이다 로맨스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사 나가게 할 수 없어요. 난 김미희 씨 매니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매니저의 의무예요. 자, 그리고 신인 여배우와 대감독과 로맨스, 결혼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, 미스천? 나도 좀 얘기를 하자. 응? 혜주야, 넌 그냥 술이나 마시는 게 좋겠다. 미스 최, 미안해요. 얘가 말투가 저래서 익숙지 않은 사람은 좋은 감정으로 마주 앉아있다가도 우럭우럭 점점 불쾌해질 수가 있죠. 그렇죠? 아니, 뭐 불쾌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까다로우신 건 사실이에요. 아유, 참 성격이 좋으시다. 응?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확 트였을까? 작품 선택이나 계약이나 그런 거 여기에 이 사람이 하지만 그 외의 건 앞으로도 나하고 얘기하십시다. 미희 인간성이랄까, 성격이랄까 그런 건 내가 더 잘 알죠. 쭉 데리고 있었으니까. 뭐 여배우의 자질이나 그런 건 제쳐두고 한마디로 애가 참 속이 쓸만하죠. 순수하고 의리도 깊고 인정도 많고 들자리 날자리도 잘 알고. 여보세요, 미스 최. 미만한 배우 그리 쉽지 않죠? 동감하죠? 네, 동감해요. 보세요, 우리 영화계가 모처럼 건진 보물 아닙니까? 그 보물은 우리 뜻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끼고 보호하고 감싸줘야죠. 더구나 막강한 힘을 가지신 기자분들께서 앞장서 키워줘야지 누가 옵니까? 아니, 솔직히 말해서 배우들이 무슨 힘 있어요? 미스 최가 이 판국에 우리 미희하고 김 감독이 어떻더라 그래버리면 우리 미희 망해요.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? 미희가 배우노로 제대로 하려고 김 감독 유혹한 걸로 순전히 그렇게 받아들여요. 그게 얼마나 불순해요. 또 여기서 미희가 누굴 좋아한다 하는 그거는 정말 큰일이죠. 스타는 애인이 없어야 해요. 우리 미희의 애인 없어요. 김 감독이라니. 아유, 안비희가 맺혔습니까? 그 냄새나는 노총각을. 모쪼록 우리 미희를 그저 미스채 여동생처럼 생각하시고 잘 좀 키워주세요. 부탁합니다. 제발 진심으로 부탁해요. 모르겠어. 어머니 단골 중에 건축한 집이 있었나 봐. 그 안주인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건축 현장 인부들 밥해주는 일을 맡으셨대. 돌아다니시는 것보단 그게 나을 거야. 물도 없어서 식수 일일이 지게로 저 날라야 하고. 어떻게 오시려는 건지 모두 다 알게 몰인자 헌놈이니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창만 들여다보고 있제도 아무 일 없을 때만은 못하더라고. 그야 그렇지. 황금 시절은 홍전의 집이 있을 때까지였어. 하숙방 하나하다 혼자 있고 싶어. 내가 하나 얻어줘? 그런 얘기 아니야. 그럼 선유는 계속 집만 지켜야겠네? 엄만 혼자 하셔? 힘 안 드실까? 파주땅 아줌이랑 같이 오셔. 왜? 파주땅 아줌마? 응. 그래, 왜? 그럼 파주댁 아줌마가 올라오셨단 말이야? 응. 근데 왜 그래? 우리 아버진. 무슨 소리야?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? 뭘? 성질대로 어떻게 사니? 이건 성질 없어 인절미냐? 어, 이리 와봐. 늦었군. 앉아. 네. 강하면 부러져, 부러지면 나 손해고. 김 감독, 이제 앞으로 기자 상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리하러. 쟤한테 붙여놨다가는 미희 만신창이 만들겠어. 자, 한 잔 반씩. 네. 안 그러 이모? 그래, 너는 100년 묵은 구렁이지. 해주는 한겨울 갱년시고. 이모도 같은 말인 구렁이가 뭐요? 아, 나도 그 처녀는 아주 그냥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. 응? 이건 꼭 범인 잡는 형사 취조하듯이 깐죽거리는데, 어 그래, 그런 애는 바로 혜주가 임자겠다 싶어서 내가 너한테 보낸 거라고. 이모, 누가 누구 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감정 건드려서 이로울 게 뭐 있어요? 그래 언니 잘했어 잘했어. 난 17번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야. 술 한잔 하자 그럴 때는 언니 흉내 내볼 참이었지. 영 안 되더군. 영 내 맘에 안 들더라고 걔가. 그게 흉내로 되니?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지. 그리고 네 비위에 맞는 사람이 천재 어디니? 안 그래 김 감독? 해주 좋죠. 정확하고 바르고 여러분 스마트하고 투명합니다. 단꼬대하고 있네. 근데 왜 여자를 못 느껴? 아, 혜준, 나 남자로 느껴? 아, 김 감독, 내 담 피웠어. 아, 예. 김 감독, 남자 중에 남자지. 내가 젊으면 김 감독 가만 안 놔뒀어. 예, 고맙습니다. 이모,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들어요. 잔소리 마, 이 지지배야. 아이고, 이 부르는 이모 하면서 갈데없는 뻑대기 취급. 망할년들. 내가 지금 내 신세 이렇게 오그랑 바가지가 됐어도 너희 어머니 못한 동경 유학도 나는 했고. 이모. 아, 사람 팔자 참 허무맹랑한 것이다. 내가 이 나이 돼갖고 친구 딸년들 밥뛰기 노릇할 줄 누가 알았겠냐. 아이고 참. 아니 누가 이모 밥뛰기래요. 우리 엄마 대신 모시고 있는 거 아니요 지금? 저하고 가요, 아버지. 사람 우습게 보지 마.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? 네 돈 받아 쓴 거 떳떳해. 내 자식도 아닌 거 20살 넘게 키웠으니 당연히 계산해야지. 나이 빚 받아 쓴 거야. 아버지. 넌 너 좋을 대로, 난 나 좋을 대로 하고, 예, 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,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. 아저씨, 나 서울까지 좀 잘게요. 오늘 밤 또 새할 테니까. 예, 그래요. 이것 좀 드시고 들어가세요. 예, 자, 먹고 들어가자고. 어? 예. 자. 여보세요? 잠깐 쉬세요.